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영상에서 좀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텔콘 RF제약을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대응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라이브 방송과 함께 영상에서 무료로 이제 종목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사실 어제 KPM테크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내용이나 최근 주가 흐름도 뭐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커요. 그래서 오늘은 테콘 RF제약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테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영상을 올려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렇게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렇게 테콘 RF제약 정말 많이 이렇게 올려드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초반에 이제 9월 17일부터 9월 21일, 그리고 최근에는 10월 23일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자, 영상을 올려드렸던 시점을 보시면은 바로 이때부터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고, 뭐 이제 급등하기 전이었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고, 뭐 중간에 이런 지점들에서도 대응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영상 초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뭐 재료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고, 또 목표가까지 이렇게 같이 잡아드렸었는데요. 당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가격권과 그리고 요 가격권에서는 확정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고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좀더 가져가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당시에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슨 소리냐, 2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시청을 하시다 보니까 좀더 객관적인 대응,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과의 관점이 좀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관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뭐이 부분 좀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뭐 이때 정도에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 주요 저항 라인 요 부분에서의 매도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권에서 매도들 다들 하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테콘 RF제약에 대해서 최근에는 주가 추이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최근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더 낮춰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 최근에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서 조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잘 대응하셨을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앞에 말씀드렸던 매수 의견이라든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 주식대가 유튜브에서 테콘 RF제약 검색하시면은 모두 나오니까요. 뭐 참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지금까지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거의 뭐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대응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테콘 RF제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일단은 요 회사에 대해서 재료에 대한 부분은 뭐 모두 아는 그런 재료일 거예요. 뭐 올해 KPM테크라는 종목과 같이 미국의 휴머니젠이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휴머니젠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됐고, 또 이제 휴머니젠의 치료제죠. 이제 렌질루마브의 국내 판권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뭐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리고 아시아 판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요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라이센스와 관련해서 공시가 나와주었는데, 뭐 당초에는 국내 판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지만 아시아 시장의 판권 확대도 좀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콘 RF제약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일단은 테콘 RF제약의 재료에 대해서는 뭐 모두 아시는 그런 재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 6월달에 상장사 KPM테크와 같이 휴머니젠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됐고, 휴머니젠의 치료제 렌질루마브의 국내 판권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앞에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시아 판권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마침 최근에 필리핀 라이센스 관련해서 공시가 좀 나와주었죠. 이번 주에 나와주었는데 국내 판권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었지만 아시아 시장의 판권 확대도 이제는 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휴머니젠의 렌질루마비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죠. 3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는 스위스 CMO 기업 론자와도 MOU를 맺은 바가 있는데요. 또 이제 휴머니젠의 렌질루마브는 FDA 승인이 최초로 완료된 첫 번째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보다 효능 부분에서 우수한 모습을 좀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렌질루마브 역시 출시가 임박했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호재 속에서 뭐 휴머니젠의 임상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좋은 공시도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는 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왜 반대로 떨어지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테콘 RF 제약이나 KPM 테크 외에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 종목들이 다소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것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제약사 뭐 다양한 업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라고만 쓰겠습니다. 존슨앤존슨. 자, 대표적으로 이네 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회사들의 백신 진행 상황을 보자면은 화이자와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2월 FDA 긴급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은 치료제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이런 소식들은 치료제와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 백신 개발 업체들이 말하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2월과 1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과 상대적인 뭐 진단 키트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연내 대응을 하시는 게좀 필요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백신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생산 캐파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신이 모든 인구에 접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코로나19가 미친 듯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연합 당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이 전 인구에 접종이 되려면은 2022년이나 돼야 가능하다. 좀 이렇게 밝힌 바도 있어요. 자, 하지만 주식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 투자를 노리기보다는 연내 청산을 목표로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터무니없는 가격에 제가 손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현재 휴머니젠의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제 나오지 않은 재료가 있죠. 임상 3상 완료라는 큰 한방이 있기 때문에 현재 테콘 RF 제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재료가 소멸한 게 아니라 재료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다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 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나타날 테니까요. 무리하게 현재 가격에서 뭐 대응하시자 이런 게 아니라 자세한 이제 대응 가격권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간적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12월과 1월 이거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콘 RF 제약은 이제 6월 달에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최근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니젠의 나스닥 상장 소식까지 나와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을 텐데 뭐 관련해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 크게 수익을 내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단기간 급등을 나타냈고 최근에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테콘 RF 제약의 경우에는 지금 주요 지지 라인이 바로 요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3월 31일에 이제 갭이 떴던 구간의 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이제 이 구간에서 최근에 지지력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요 저항라인 부근에서 돌파를 못하고 조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마침 거래량도 상당 부분 실려주었기 때문에 이 상단의 이 부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항벽이 강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의 이 부근 같은 경우는 지지력이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가격권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새로운 박스권을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가격적으로는 상단 7,400원과 하단 6,000원 선은 테콘 RF 제약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격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연내 보유 관점으로 지켜보시다가 최근에 나왔던 호재와 같이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한 차례 확정 수익을 챙기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지라인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상단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을 완료하신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살아있는 만큼 남은 비중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보유하시면서 뭐 이런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콘 RF 제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들 하셔서 관련 내용을 꾸준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별도로 관리해드리는 회원님들에게 선별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또 대응을 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도 뭐 계속해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과 뭐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추천드렸던 내용들 좀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9월 28일 날 인지 디스플레이 이렇게 추천드린 거 확인 가능하시죠? 2475원, 2475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 타점이 9월 28일이 바로 이제 이날이었거든요. 바로 이제 이날 추천을 드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저점이었죠. 그 다음에 주가가 쭉 땡기면서 단기간에 60%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주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10월 5일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23,500원 부근 매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10월 5일이 언제냐 보시면 10월 5일이 바로 요날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추천을 드린 다음날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시세가 나와주었고, 2차 슈팅까지 나오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약 80%가량의 수익이 발생을 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 추천드렸던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고 한다면, 자, 요게 저희 쪽 VIP 메신저입니다. 이제 VIP 회원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 메신저인데, 이렇게 제가 스크롤바를 올리거나 내리면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오늘은 이제 11월 4일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추천드렸던 종목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KL넷이라는 종목인데 스크롤바 제가 올리면 이렇게 날짜가 나오죠. 10월 26일날 2450원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 26일이 언제냐, 자, 바로 요날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좋은 가격권에서 매수한 다음에 이제 다음날 슈팅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한솔 홍대코라는 종목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은 11월 2일 날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매수가는 1910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일이 언제냐, 자,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에 저희가 장중에 추천을 드렸었고, 이후에 단기간 높은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한 12% 가량 되는 수익 청산을 마무리 시켜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있지만 제가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씩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 자, 인지 디스플레이 추천가 여기라 그랬죠. 그리고 한솔음 됐고 추천가 이 가격권이라고 있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KL넷 추천가 이 가격권이라고 했죠. 그리고 액세스바이오 자, 추천가 이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주식대가는 절대 종목을 접근을 할 때 타점을 높게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 눌리는 구간. 물론 재료를 어느 정도 알아야겠죠. 저희 뭐 필요하다고 하면 기업 탐방까지 가서 직접 관련 내용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간에 물리셔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구간은 특히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 걸 텐데, 충분히 재료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신 다음에 물리시고, 이때 사신 다음에 물리시고, 이런 패턴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는 계좌를 녹이는 지름길입니다. 뭐 지금 투자금 1억이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매매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장담하고 이렇게 매매하시면은 7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매매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유튜브 보면은 주식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뭐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짧게 뭐 1%, 3% 이렇게 먹고 나온 전략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한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점에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십니다. 요거는 정말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 예를 들어서 또 볼까요? 인지스플레이 볼까요? 인지스플레이 보면은 제가 이 가격에 추천드렸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가격에 사셔서 이제 물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더 이렇게 싸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매매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주가가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지만 반대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많은 연구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혼자 하기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도움 한번 받아서 같이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주식대가 정말 서비스도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뭐 도움 받는 게 사실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뭐 저희랑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혼자 하시면서 주식으로 1억 가깝게 손해 보시다가 오히려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오래 함께 하시면서 거의 2억 정도 벌어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공부도 독학보다는 과외가 성적이 더잘 오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이제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15년째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처음에 수익을 받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손실을 많이 봤었고, 뭐 투자금에 뭐 전부 다 이렇게 날려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배우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리고 하는데요. 혼자가 안 된다면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저희 주식대가 요금과 관련해서는 비용 상당히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요금표를 보시면은 한 달에 33만 원, 두 달에 44만 원, 네 달에 77만 원. 아, 정말 저렴하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죠. 하루에 커피 한두 잔, 그리고 애들 학원비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저희 주식대가 더 많이 알려드리고 더큰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도 이제 지금 개표 중인데, 미국 대선 이후로 시장 방향성은 더 긍정적일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잘 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또 잘못된다 하시면은 정말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손실 보시는 분들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연말 좀 수익을 크게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의 선별된 종목으로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무료 추천주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종목 하나 또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위즈코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고면 아시겠지만 요때 한번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 이 종목도 한 플러스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서 뭐 매수하시기에 좋은 타점이 돼서 이렇게 좀 영상으로 말씀드리니까요. 뭐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또 이제 편입해 보셔가지고 한5% 정도 노려보시면 충분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테콘 RF제약, 제 영상 이거 계속 올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 테콘 RF제약 살려고 시청하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셔서 시청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좀쌀때 매수하시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최근에 기억에 남는 분이 요때 매수하셨던 분이 계세요. 주식 투자를 최근에 이제 올해 시작하신 분이신데,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매수가가 이제 12,250원. 막 급등하니까 사셨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도 요때 사시지 마셔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절대 이렇게 막 주가가 엄청 오르는 구간에는 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이 여기서 투자금을 6천 정도 넣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손실이 거의 3천만 원 정도 나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손실 보지 마시고 투자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투자가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요금 한 달에 뭐 33만 원, 두 달에 44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 한번 받아보셔라. 제가 수익 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